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김다슬 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중